전자레인지 하나만을 이용해서 동남아 현지 스타일로 카레를 만드는 방법 알려줄게. 시작! 먼저 닭고기를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유리 그릇에 넣어줘. 이제 후추 조금과 우유 4컵을 부어줄 거야. 우유보다는 비싼 코코넛 밀크가 맛있는데 카레도 오뚜기 카레보다는 저런 비싼 카레 넣으면 더 맛있고요. 잼민이 주제, 비싼 걸 참 좋아하는구나. 돈은 거짓말 안 하거든. 시판용 토마토 파스타 소스와 옥수수 통조림까지 넣고 뚜껑을 살짝만 걸쳐서 전자레인지에 10분 돌려줘. 마지막으로 바다 한 조각과 계란 넣고 한 번 더 섞은 다음 5분 더 돌려주면 동남아 현지 스타일 카레 끝! 먹을 만큼만 덜어주고 나머지는 뚜껑 덮어서 냉장 보관해주면 된단다. 저기 카레 흘린 거는 뚝딱이형 워터마크인가요? 뚝딱!